네. 배도 지금 도전됐는데 배리 안 돼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물이 이쪽만 떨어지나요? 전등 요 주변도 좀 네. 떨어지는 게 여기 있고 벽 전체가 다 좀 축축하거든요. 네. 여기 보면 다 저기 젖은 것 같아요. 네. 아, 여기도 물이 예 네, 여기도 물이 있네. 차단기 하나는 아직 안 되죠? 안 올라가죠? 예. 근데 하나는 어떻게 또 다시 올라가네, 저게? 이게 벽지가 실크네. 실크 벽지야. 다른 쪽은요? 다른 쪽은? 야, 여기만 그래. 예. 아. 안방은 몇 년 전에 샜다가 안 생긴 지 좀 됐고. 예. 구조가 밑이랑 위에랑 똑같나요? 네, 동일해요. 화장실. 화장실도 몇 년 전에 좀 세다가 지금 괜찮은데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예. 아이고. 여기도 자국이 있네. 예. 그거 몇 년 전에 한 2년. 아 여기도 안쪽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안 써가지고 근데 거기 화장실이긴 하죠. 문을 다 잠궈놨거든요. 예. 창고가 짙어가지고 아까 거기 신발장 있는 데가 예? 신발장 있는 데가 바로 여기 뒤편이죠. 안쪽도 천장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네, 화장실 쪽에. 그러면은 화장실이 요거랑 저 뒤편에 있는 거랑 두 개인가요? 네, 두 개예요. 의자 갖다 놓기도 네. 네. 3층 비트맨이 타고 내려와서 젖었던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2층을 잠궈 놓고 있었어요. 그래요? 여기도 지금 예 네, 번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여기 물 생겼을 때 여기 이제 약간 이게 지금 물 그런 작업 아닌가요? 네. 물 세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네. 이건 페인트 면이 거칠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했죠. 아까 전에가 여기 위치 아니에요? 네, 사진 보여드린 게. 처음에는 여기 물이 약간 보였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물이 안 보이고 계속 번지더니 결과적으로 1층까지 이렇게 데미지를 넣고 천천히 번져 나가서. 열어주세요. 그 베란다 저기 집이다. 그 3시 안에.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냉수라인 검사 중이고요. 네. 가까이 와서 보세요. 압력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어디 쪽이죠? 4.91. 아, 여기요? 네. 아, 떨어지네요. 4.90. 떨어지는 게 늦으면 그만큼 미세하게 돼요. 예, 빨리 떨어지면은 많이 네. 되는 거고요. 지금 빠져요. 예. 냉수 라인에서. 예, 냉수 라인에서. 온수도 그럼 체크를 해야 되나요? 예, 온수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죠. 네. 온수에도 약간씩 빠져요. 근데 냉수가 더 많이 새고. 그게 이제 새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 밸브 쪽에서 수전 같은 데서 네.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 밑에 계속 떨어지네요, 여기도. 예, 빠지잖아요. 온수는 네. 지금 압이 안 빠져요. 아, 지금 그러니까. 압을 놓고 나서 아까 전에는 왜 빠졌냐면은 네. 앵글 밸브 쪽에서 문제가 되네요. 아, 앵글 밸브 지금 여기 싱크대랑 네. 저쪽에 밸브 있는 거 다 잠갔어요. 그러니까 압이 안 떨어져요. 20분이 경과했는데 5.3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밖에 나갔다가 옆집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네. 같이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저분도 누수랑 이것 때문에 돈 꽤 많이 들으셨나 봐요. 아. 보통 보면은 어차피 같은 업자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네. 공사하는 방식은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자가 똑같이 됩니다. 저분도 미세누수 그냥 탐지에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분도 아 저기도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감으로 해서 깨가지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맞았대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을까요?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다 되게 잘 잡았나봐요.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시 온수로 바꿨어요. 아, 온수도요? 하나도 안 떨어지니까. 하나도 안 빠져가지고 네. 라인을 바꿨어요. 5.18에다가 지금 걸어놓은 상태니까 네. 일단은 밥을 먹어야죠, 뭐. 네. 식사를 하고 오자. 지금 냉수 쪽에 봉합을 보고 있는데 압력이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빠지긴 하는데 엄청나게 천천히 빠지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배관이 꺾이는 부분에서 엘보를 썼어요. 네. 보통 거기 엘보 안 써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이 터지거든요. 공사는 그래도 배관 할 때 조금 신경을 썼는데 아, 찾으신 거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안에 내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봤거든요. 네. 아, 신경을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여기 지금 부속 쓴 거고 들어가다가 이제 꺾이는 부분에서 부속을 엘보 써서 이제 연결을 한 거고 이제 정상적으로 엘보는 썼어요. 그러면은 문제 될 만한 거는 지금 부속을 안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부속, 아니 부속보다가 결책선 부분 이제 배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결책선 네. 거기서 한번 부속이 되니까 지금 압도 잘 안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결책선은 사람들이 뭐 다 쓰거든요. 보니까 사와 보니까. 근데 이게 워낙 파이프에다가 결책선을 묶이니까 철사를 묶어 놓으니까 이제 거기가 철사가 부식이 되면서 배관에 손상이 가요. 배관이 갈라져 버려요. 저희 3층 기초 배관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 구멍 자체를 결책선이 잡고 있으니까 물이 그 공압을 넣으면은 거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덜 빠져 버려요. 아, 뭐. 이쪽에서 미세하게 가는 거 보이네. 거기가 꺾여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요? 근데 부속은 썼잖아요. 부속을 다 써가지고 꺾이는 부분은 일단은 아니고 지금 문제 되는 거는 짐작해 보면은 결책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잡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좀 올라가네. 근데 자리가 진짜 안 좋은데. 와, 필요한. 체가 많이 올라가. 계속 올라가자. 이런 구석이야. 여기 좀 더 많이 뜬다. 팍 올라가 버리잖아. 그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 여기 봐. 여기가. 그게 가스 네, 네. 가스 반응하는 거죠. 24. 고치려면 까야죠. 여기 30. 쭉 올라가죠? 네. 여기면은 바로 화장실 뒤잖아요. 네. 위치상으로도 딱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가스가 문제가 거기 뭐 밑에서 나오네. 뭐? 변기 쪽. 여기 뜯으라는가 보네. 어차피 뜯어야 되나 봐요. 뜯어야 되나 보네. 네. 150. 갑작스럽게 팍 올라가죠, 그렇게? 여기가 옆에 밸브 연결했잖아요. 네. 밸브 연결하는데 거기가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글러 가스가 나오는 거고, 거기 밑인지 확인을 해봐야지. 확 나와버리네. 여기가 그러니까 떨어지잖아. 거기는 소리 안 나네요. 네, 조금. 근데 여기가 500까지 올라가고. 확실하게 거기 세는 거죠? 저거 들어봐야지 소리로. 진짜 징그럽다. 소리 나네요. 소리 나요? 소리가 그게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거네요? 네, 어쩌다가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한 번씩.
어, 같이 들어. 여기 와보세요. 네. 아, 교습소 있네, 거기. 뭐가? 아까 기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아비, 하늘이 다 떨어졌나 한번 보시겠어요? 몇 킬로인지. 올려보세요. 아, 잠깐만요. 새우 나와요. 아, 이건 죽겠어. 다 빠진 것 같은데? 이건 이게 공구리가 잡고 있어서 깨놓으니까 합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딱 잡고 있을 때는 압이 안 빠졌는데. 그렇죠. 파이프가 많이 휘었네. 많이 휘어놨어. 화장실에 난방까지 했어요? 집에 저기 어때요? 화장실에 거의가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저 안방 화장실도? 아, 안방 화장실은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있는 것기도 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네. 여기 보면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난방 깔 때 쓰는 저기거든요. 부속이요? 부속이 아니라 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철사 비슷한 건데 밑에 와이어 메시라고 배관 고정 시킬 때 쓰는 철사 판이 있어요. 네. 그게 있는 거 보니까 깔린 거 같기도 하고. 저쪽 안방 쪽은 저번에 저한테 깔렸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메인 화장실은 확실하게 깔려 있어요.
각도가 옆으로 져가지고 바로 이렇게 앞으로 안 꺾어서 돌아왔기 네, 때문에 완만하게 돼 있어요. 90도로 여기 가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야 되잖아요. 네, 90도가 옆으로. 아니고 약간 그래도 누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가 옆으로 안 돌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린다고요. 예. 그러면은 꺾인 데서 보통 세요. 근데 여기는 완만하게 주고 철사 묶고 난 데서 거기서 세는 거예요. 네. 많이 세는데? 거의 옆에 못 있네요. 아니네. 못에다가 계속도 해서 이렇게 놨죠. 여기는 세는 게 이쪽은 아니고 여기서 가끔씩. 네.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미세하게. 아. 저 소리가 처음에는 공구리가 덮여 있을 때는 아주 진짜 압이 떨어지는 정도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압이 많이 지금처럼 많이 빠지면은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은 저속성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선사 때문에. 아니 압이 조금씩 빠지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예, 찍찍 찍찍 이 소리. 여기 와서 보시겠어요? 네네.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여기서. 이게 아까 철사 쪽이고요. 이제 반쪽에 반대쪽에 여기 봐. 갈라진 거 보이죠? 철사로 계속 했는데 이제 갈라졌어. 이걸 좀 보세요. 몸이 새나? 새집으로는 조금이라도 근간했습니다. 작게 아유. 세가지고, 작게 세가지고 작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많이 샜으면. 많이 세면 금방. 아, 형이 그 아저씨랑 거의 없는 게 낫겠다. 되게 없지. 뭐 하는 사람 있나요? 없지. 인터넷으로 알아서 듣는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여태 그 사람이 잘하느냐, 안 하느냐도 알 수가 없고. 8분이 지났는데 5.0607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저 받침 것 좀 한번 물 있으면 쏟아보고. 예예. 예. 이제 더 이상 안 세요? 예. 그 하얀 데가 뭐요? 혀로 물기가 가운데 좀 있는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물 없어요. 없어요? 예. 야. 물을 내려보니까 더 이상 물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네, 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물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